잠깐 아이 맡길 데가 없어 난감하신 부모님들, 이젠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 사업으로 맘 편히 어린이집에 맡기세요. 핫한 정책을 쉽고 빠르게, 김소통의 1분 정책.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운영기관 수를 대폭 확대한 시범 사업이 9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는데요.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. 한 달 단위로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단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.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 역시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부모 부담금 2,000원 중 1,000원은 국비 지원,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간당 1,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양육 부담 줄이세요. 핫한 정책 알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